한 주간 가장 핫한 댓글의 뉴스를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그자 황영진입니다. 강다니엘 치킨 모델대다. 지난 20일이었죠. 가수 강다니엘이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치킨 회사 관계자는요. 강다니엘은 2017년 그룹 워너원 멤버로 이미 멕시카나 모델을 활동한 바가 있고 당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강다니엘을 모델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2년 전 광고 모델 강다니엘과 재계약이라니 앞으로 치킨은 멕시카나로 먹을게요. 강다니엘 치킨 광고 너무 잘 어울림. 멕시카나가 아니라 강시카나라고 이름 바꿔도 되겠다. 강다니엘 들고 있는 저 닭다리 유난히 더 맛있게 보이는 건 뭘까?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강다니엘 때문에 치킨 먹을 수밖에 없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강다니엘아, 네가 치킨 모델이라고? 네가 치킨 맛을 알아? 라고 아이디 교천 내내 국내 60개 처갓집님이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이 강다니엘의 치킨 모델 이 광고 이 팬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치킨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닭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